검찰의 정윤의 문건 유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12월 고발 뉴스는 최순실이 박근혜의 한복을 직접 골라 입힌다는 제보를 받고 신라호텔 지하 아케이드를 찾았습니다. 취임식에 입었다는 340만 원짜리 한복의 원단을 보여주던 점원은 고발 뉴스에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를 지휘하는 것 같다고 귀뜸했습니다. 요즘 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최순실 여사님이 직접 오셔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 고르셨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여사님이 직접 안 오시고 청와대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네, 아마 비서분 통해서 요즘 자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1년 뒤인 2015년 9월, 파리 국립장식미술관입니다. 이곳에 낯익은 취임식 한복을 비롯해 여러 벌의 한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신라호텔 한복집 작품들인데요. 현지인들의 반응은 국내 언론에 전해진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냉랭합니다. 최순실에 의해 박근혜의 한복 디자인으로 발탁된 신라호텔 한복집 사장은 바로 디자이너 김영석 씨입니다. 김 씨는 최순실의 한마디에 미르재단 이사로도 발탁되는 등 아주 잘 나갔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 파리 한복 전시 당시 최순실과의 관계를 묻는 고발 뉴스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C 이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저 이번에 파리에서 예. 큰 행사를 이번에 가장 하이라이트를 담당하셔가지고 아, 네, 네. 그 청와대에다가 어떻게 한복을 납품하시게 됐어요? 아니 지금요, 뭘 네. 하시는 거예요? 예? 뭘 하시는 거냐고요? 말씀 안 드릴까요? 최순실 씨랑은 어떻게 인연이 다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 찍히는 거 알고 있죠? CCTV 있었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아니 무슨 인터뷰를 이따시로 하십니까? 어디서 나오셨는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으시면서 청와대에서 보통 비서실에서 한복을 넣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를 통해서 청와대에 한복을 넣으셨는데 어떻게 인터뷰를요 제대로 신청하고 네.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 어디 오셔서 뭐 인터뷰 거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인터뷰 거부가 아니죠. 네. 인터뷰 정식적으로 인터뷰 하자고 요청을 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고 밀고 들어서 인터뷰 하자 그래요. 청와대에 넣은 거는 최순실 씨 말고 다른 인연은 없으십니까? 알고 다른 뭐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래요? 다른 어디서, 한복은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봐봐요 한번. 다른 한복 어디서 나오신 건데 그래? 이거 찌지시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오신 거냐? 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청한 거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뭘로 보고서 사람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이렇게 말이 네. 안 무색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청와 무슨 짓이에요 이게? 아니 청와대에다가 대통령 취임식 때 입은 한복을 납품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시끄럽다. 엄청난 거. 영광인데. 여기 거기 그 불러가 보안실 쪽으로 불러. 그걸 왜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뭘 숨겨? 청와대에다가 한복을 납품하신 거를. 뭘 숨겨? 네, 정상적인 채널이 아니라. 신문에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뭘 네. 숨겨 숨길 게 뭐가 있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최순실 씨를 통해서 납품됐기 아니, 무슨, 때문에 이게 불편하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상하신 분들이다 정말로 기자가 돼갖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최순실 씨나 청와대에다가 입장은 밝히신 적이 있으세요 고맙다든가 저기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 청와대에다가 취임식 날 입으신 한복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뭘 한 말씀을 해요 인터뷰를 신청하는 제대로 인터뷰를 신청하란 말이에요 어디 와서 지금 이게 형태 이게 지금 여기는 제 가게잖아요. 가게 와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이게 인터뷰에 이게? 아니 선생님 이게 인터뷰냐고. 아니 그리고 기자라면 기자권을 갖다 보여주면서 임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납품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 제대로 처리하란 말이에요. 어디 와갖고 지금 행패를 부려요? 지금 가게에서. 행패라며 선생님. 행패죠 지금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카메라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 말 못해 당신은? 자 그럼 다시 그 정식으로 그러면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릴게요. 아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씨가 누군데 자꾸 최순실 씨라 그래? 이 사람이 지금? 그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 받으셨어요? 기사거리 있잖아요. 기사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기자라는 분이 그것도 검색도 안 해보고 이거 어디서 지금 핵집을 부려요 지금? 응? 알겠습니다. 아, 저주인들 내일 날 저주. 네, 다시 오겠습니다. 다 삭제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삭제를 못 나가죠. 뭐 하는 사람이냐? 왜 그건 숨겨야 되는데? 아, 내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의 사실은이었습니다.